안녕하십니까? 미래 핸드폰은 어떤 모습일까를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업은 2015년도에 종료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랑 다른 한 박사님이랑 같이 진행을 했던 작업이고, 원래는 핸드폰 자체를 중점으로 한 과제는 아니었어요. 연구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기술 융합화 과정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자. 그래서 특히 융합화 을 이제 알아보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알아보겠다라는 게 그때 컨셉이었고,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요 과정을 수행한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서 키보드로 삼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일종의 컨셉이죠. 무슨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들의 그런 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그냥 컨셉이 있고 그거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당신에게 기술 융합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어느도 누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사전적인 의미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기술 융합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 기술을 뭐 다른 기술들을 섞는 거다라는 거인데 어디까지 섞어야 되는지 뭐 융합의 단계는 몇 단계가 있는지, 뭐,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분야는 그 중에서 어떤 것인지, 전혀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기술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그랬고, 저희 연구부서에서도 그랬고, 개발 쪽에서도 그랬고, 막연히 그냥 기술 융합이라는 것만 나와서 이 정책이 굉장히 불호도한 상태로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개인적으로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저희 소속기관과 저희 이름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냥. 근데 요 작업을 왜 지금 꺼냈느냐? 다 2015년도에 다 끝났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들끼리 하고 끝난 상황이었어요. 이걸 올려서 무슨 정책에 반영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저희들끼리만 적어도 일단 저희들도 좀 알자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거였는데, 지금 핸드폰이 이제 내년에 그 갤럭시 10이 출시된다고 하고 거기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핸드폰 발전 모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들과 상당히 잘 맞아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난 자료긴 한데 말씀드려보면 재미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그 옛날 자료를 꺼내왔고요. 이 당시 자료에서 글자를 하나도 바꾼 게 없어요. 그냥 옛날 자료 그대로 가지고서는 발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표의 내용을 담고 있는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 뭐 핸드폰의 기술 발전사, 그다음에 뭐 다른 뭐 기론 기초 뭐 이런 연구 뭐 융합 모델 뭐몇 가지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원래 저희 이 작업 자체가 핸드폰 자체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기술에 대한, 확장성을 담보로 연구를 한 거여서, 다른 분야에서도 혹시 이 부분이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했던 작업들을 확장해서 쓰실 수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 융합한 모델, 이 부분도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시에 되게 화제가 많이 됐고 지금도 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제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죠. 디지털 컨버전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기능이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뭐 PNP라는 것도 있었고요. 퍼스널 미디어 플레이어. 그다음에 그래서 뭐 한마디로 무슨 뭐 동영상 보고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옛날에 전철에서 좀 많이 보고도 그랬는데 PDA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이제 전자수첩이라는 건데 지금은 이런 단어조차도 이제 생소하기 시작을 했죠. 뭐 휴대용 게임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PSP 옛날에 소니에서 만들어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건데 닌텐도도 있었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이제 요즘 이런 거 있긴 있지만 보기 쉽지 않죠. 대부분은 핸드폰에서 다 하는 거고
통신기기 중에서는 비퍼 같은 것들은 핸드폰에 밀려서 이제 퇴출된 그런 제품, 그런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뭐 휴대용 TV 같은 것도 있었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제품군이 되게 다양했어요. 당시 이제 디지털 관련해가지고. 휴대용 TV도 뭐 요즘 그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은 있나요? 잘 없는 것 같고요. MP3 플레이어도 지금도 있긴 있지만 옛날 전성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시장이 돼버렸죠. 대부분 다 핸드폰이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뭐 계산기 요즘은 학교에서 계산기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이런 뭐 공학용 계산기나 뭐 이런 것들도 핸드폰 다 하죠. 예. 뭐 디지털 카메라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 지금도 뭐 이렇게 작은 시장은 아니긴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 전성기 때에 비해서는 많이 그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져가지고서는 디지털 카메라가 좀 약세가 됐죠. 요즘은 내비게이션도 좀 되게 옛날에 비해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 듣고 있고요. 아무튼 많은 것들이 이거 여기 열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다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있죠. 자, 이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언제부터 뭐 한꺼번에 다 들어온 건지 동시에 들어온 건지 차근차근 들어오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게 과연 그리고 디지털 컨버전스가 융합 기술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분도 잘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자라는 취지로 이 연구를 개인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디지털 컨버전스는 앞에서 살펴봤죠. 하나의 기기나 서비스의 모든 IT 기술이 융합되는 현상이다. 결국은 하나가 다 독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시장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하나가 가져가서 얘가 몸집이 점점점 커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을 말해요. 그럼 이게 기술 융합이냐?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좀 알아봤죠. 그래서 봤더니 IT나 BT처럼 전혀 다른 산업 간의 기술 융합이나 그러니까 산업 간이 중요한 거예요. 산업 간이나 세부 기술 융합이 일어나는 현상을 기술 융합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도움을 줘야지 이게 잘될 것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융합이라는 단어로 사기치는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로 생태적 원리나 현상들을 규명해서 더 진행이 빠르고 잘 일어나도록 그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근데 이 단어까지만 봐도 기술 융합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였죠. 할게 되게 많아 보였죠. 그리고 아직도 개념을 철학적으로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옆 동네를 좀 봤죠. 그래서 봤더니 아마 비슷한 게 이종 교배가 융합과 가장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 교배 가장 대표적인 게 라이거죠. 결국 이제 이종 교배라는 거는 같은 종끼리 같은 종끼리 번식을 하지만 거기서 같은 한 단계 위인 같은 속에 속하는 동물끼리도 교배가 가능하다. 너무 이상한 거 아니고 이제 교배가 가능한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자연계에서는 보통 안 하고 일반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들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동물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막연히 기술 융합과 되게 비슷한 메커니즘이 아닐까라고 이제 살펴봤죠. 근데 그러면 이종 교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냐? 그냥 단순히 좀 자연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데서 좀 신기한 거 그냥 만들어 보는 것이냐? 한마디로 잡종 만드는 거죠. 잡종만 많이 만들어서 뭐가 좋아지는 거지? 그중에서 우리한테 바람직한 건 뭐지?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냥 자연계에서는 진화 과정 중에 이런 것도 일어나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종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생태계적인 어떤 적응체들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진화 과정 중에 하나가 있었고, 현상적으로는 이런 라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체구가 굉장히 커서 이게 이제 굉장히 커가지고 동물원의 아이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고 결국은 돈을 만들어낸다. 입장료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낸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요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가이드, 윤곽을 잡은 건 무엇이었냐면, 산악관의 두 개를 합쳐서 정반 합처럼 이걸 합쳐서 전혀 새로운 애를 만들어내서, 이걸 전혀 새로운 애를 만들어서 정반합으로 새로운 애를 만들어내서 이게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야지 이게 기술 융합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거였어요. 안 그러면 그냥 장난으로밖에 뭐 아니면 호기심 탐구 이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기술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실질적인 기술 융합이라는 것은 이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내고 결국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것들만 기술 융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메커니즘들이나 이런 뭐 생태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해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잡은 모델이 핸드폰이었습니다. 뭐 진화론이나 아니면 무슨 유전학 이런 것들을 할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샘플을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핸드폰을 저희가 되게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기술 융합화 관찰에 굉장히 빠른 기술 발전을 이뤘고 짧은 제품 주기를 가지고 있고 제품 모델이 굉장히 많고 최근 기술이어서 자료 수집이 굉장히 용이했죠. 그리고 현재 진행형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결과를 냈을 때도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했던 샘플은 북미 지역 출시 모델을 중심으로 이제 했고요. 이유는 당시에 저희는 이제 한국에 굉장히 핸드폰 강국이기 때문에 핸드폰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한국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외국 제품 내 외국 브랜드들한테 높은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저가 제품 막 이런 것들 한국에 안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뭐 인도에 깔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북미 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시장이 다양해서 이 제품이 거의 다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이 벤치마킹 하는 나라이긴 맞는데 실질적으로 모델이 다 출시되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모델이 오히려 북미 지역이 되게 출시가 많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GS 아레나라는 사이트에 되게 잘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 본 곳이 출시 연도의 모델 수였어요. 이렇게 봤더니 이제는 그냥 쭉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GS 아레나라는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제 출시 연도별 모델 수를 이렇게 봤더니 그 표시하는 것이 요건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계단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턱이 거의 자세히 보니까 요 구간별이 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가 이제 저희가 15년도 초기에 15년도 초창기에 했으니까는 이제 14년도 데이터까지만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 턱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S자 커브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S자 커브랑. 이게 S자 커브가 일반적으로 성장 커브의 가장 대표적인 그 커브인데, 요 커브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대충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대충 이렇게 잘라봤죠. 대충 잘라보고 거기에서 대표 이제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모델들을 이제 배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봤더니 198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아날로그 핸드폰을 상용화했죠. 모토로라 다이나텍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출시를 해서 아날로그가 끝나고 디지털로 들어가는 시대가 90년대 초반입니다. 이제 에릭슨에서 GH218이라는 모델이 처음으로 이제 디지털 핸드폰이 만들어졌죠.
국내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97년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대중화를 시작하는 게 이제 노키아 3310이라는 모델이 깔리면 히트를 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경우가 거의 이제 그전에는 이제 어떤 무슨 시도해보는 듯한 뭔가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 그냥 억지로 시장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완성도가 높고 필요한 기능들이 딱 있었던 거예요. 이전까지는 원래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핸드폰이 어떤 모양이어야 되고,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고, 어떤 라이프를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근데 이게 이제 딱 최적화된 어떤 모델을 딱 만들어줬죠. 사이즈도 어때야 되고, 패드는 어때야 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거가 지나면서 2000년대부터 피처폰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2008년에 스마트폰 시대가 개박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 아이폰 3G가 딱 나오면서 다 노키아가 갑자기 이제 공중분해돼 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쭉 성장을 합니다. 쭉 성장을 해서 이 S자 커브를 완성을 시켜 보면 이걸 좀 트랜잭션을 대충 해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 무슨 확률적 모델이랑 이런 것까지 다 사용을 해서 원래 피팅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당시에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2019년도가 스마트폰 시대가 끝나는 시대입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다른 시대가 열리는 시대가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할 걸로 보고 있어요.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2019 이때 이제 대충 큰 트랜잭션을 이제 대충 그려봤을 때 2019년 정도로 잡히고요. 2019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2019년, 2018년 말이나 2019년도 초에 뭔가가 나온다. 이 제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나오면 진짜 이 그래프가 맞고 우리의 데이터들이 우리 분석들이 되게 유효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있었죠. 대충 이제 2019년도라는 건 숫자만 마음속에 갖고. 근데 요번에 이제 되게 중요한 뉴스를 알게 됐죠. 2019년도에 갤럭시 10이 나오면서 이때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거다. 자, 스마트폰 시대가 종료되고 다른 시대가 열렸는데 뭐가 열릴까요? 이때 왜이 제품이 이렇게 중요한지, 그다음에 이 동영상을 이 자료를 다시 꺼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폴더블 디스플레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뒤에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갤럭시 10, 뭐 폴더블 디스플레이 이게 그냥 뭐 예쁜 폰, 뭐 그냥 좀 특이한 거뭐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뒤에서 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제 기술 변천사인데 거기서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한 자료들을 볼게요. 이제 기본 기술 항목들인데, 이제 전화가 왔는데 알려줘야 되죠. 그게 이제 그냥 맨 처음부터는 그냥 링톤이었죠, 당연히. 벨이 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계속 있어요. 그러고 해서 이 기능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집계상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퍼센테이지는 거의 100%에 다 가까운 겁니다. 지금은 바이브레이션이 뭐 그냥 기본이죠, 링톤처럼.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없고 디지털 시대가 들어와서 그것도 모든 모델이 적용되지 않고 천천히 돼서 모든 모델이 이제는 다 적용이 되고 있죠. 보이스 다이얼.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우리 집 이러면 우리 집 걸어주고 막 이랬던 것이 생각보다 되게 일찍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되게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추구해야 되는 기능이라고 했던 거죠. 선마가 이때 있다가, 근데 중반, 이게 피처폰, 여기가 이제 피처폰 전성기 시대인데, 여기 무색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아날로그 시대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 디지털 플러스, 디지털 피처폰 전성기 시대, 스마트폰 시대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커브를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그 크랩 그 S자 커브를 각각 색깔을 줬는데 그 색깔에 맞춰서 이제 자르는 거예요. 그냥 좀 있다가 이제 보이스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막 증가하다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 기능은 필요하긴 한데 아마 이때 떨어지고 시작하는 것이 기능이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스 아무튼 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다시 또 장착이 되고 있는 주기고요. 통신 규약적으로 보면 2G가 실질적으로 디지털 시대가 되는 입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통신, 뭐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위한 더 확장된 데이터 통신 시대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뭐 2G는 2G 시대가 되고 이제 3G 시대가 들어왔으면서 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죠. 반대로 3G 시대는 이제 피처폰의 전성기 시대에서부터 쭉 올라오죠. 결국은 이제 데이터량과 우리가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그게 되고 있죠. 이제 4G 시대가 됐고 4G 시대는 이제 스마트폰이 전성기를 누리고 이제 5G 시대로 접이 들어왔죠. 뭐 보면은 결국적으로 데이터를 음성보다 데이터의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지금. 자, 다음으로 이제 부가 기능들이 이제 적용 기술로서 이제 부가 새로운 주변 기술들에 흡수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핸드폰은 기본적인 음성 통신은 이제 앞에서 다 끝난 거고 이제 어떤 기능들을 갖고 왔는지 보면은 브라우저가 굉장히 일찍 들어왔어요. 저는 브라우저가 스마트폰 시대 때 들어온 줄 알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는 거의 초창기 때부터 있었더라고요. 거의 디지털 시대 초점 기업도 있다가 굉장히 일찍 들어왔고 플랫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죠. 카메라 같은 경우가 카메라가 생각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카메라가 피처폰 전성기 시대 디지털만 하더라도 이제 디지털 플러스 시대라죠. 이제 여기서 표기를 하는데 피처폰 전성기 시대 카메라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투입이 돼서 쭉 들어서 지금은 카메라가 거의 핸드폰의 핵심 기능처럼 카메라가 안 좋으면 핸드폰을 안 사는 그 정도의 시대가 됐죠. 라디오 같은 것도 있었고 플랫폼이라는 것도 보면은 플랫폼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부터 쫙 들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부터 꽤 노력이 있었습니다. 진입에 대한 노력이 있었죠. 자, 핸드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카메라 다음으로 중요한 게 MP3죠. 그러니까 음향이 어떻게 얼마나 좋고 뭐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런 것들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보면 거의 핸드폰이랑 그러니까 카메라랑 거의 동일한 시기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쭉 돌아서 이게 좀 빠진 애들도 있는데 이건 아마 직계상의 오류인 것 같고요. 거의 이거는 쭉 가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MP4도 마찬가지 시기에 리즈가 발생을 해요. MP3 발생하는데 이거는 좀더 속도가 느리죠. 아마 리즈가 MP3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죠. TV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 케이스인데, TV가 초창기에 들어온 거는, 시기는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시기는 MP3나 카메라나 MP4나 비슷한 시기에 TV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TV가 초창기에는 아날로그 튜너가 달린 TV가 장착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별도 규약을 만들죠. DMB라는 핸드폰용, 혹시 모바일용, 이제, 규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서는 얘가 시장에서 죽어가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얘가 이제 아날로그로 해서 니즈들이 발생하고 뭔가가 그래서 얘를 위해서 특별한 무슨 통신 규약도 만들고 어떤 그걸 만든 프로토콜도 막 만들어졌는데 니즈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실제로 뭐, 너희가 가게 열면 내가 다 사줄게. 근데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와이파이로 아니면 뭐그저 뭐야 그 데이터 스트리밍으로 그냥 데이터로 그냥 다 그냥 보죠 외부에서 그래서 이런 뭐 DMB 이런 거 그냥 잘 기업도 참 탄간에 그래요 그랬어요
다음에 이제 기기간 통신 기술, 이제 음성 통신 말고요. 이제 주변 기술들을 이제 끌어다가 쓰기 시작을 하는데, 기기가 이제 핸드폰이 주변 기기들과 통신을 하면서 그것들을 끌어다가 쓰기 위해서 필요한 통신 기술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블루투스죠. 자, 제일 먼저 들어온 거는 인프라레드가 들어옵니다. 인프라레드는 맨 초창기에는 핸드폰들끼리 뭐 주소록을 던져주고 아니면은 뭐 사진 찍은 것뭐 던져주고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졌었어요. 그런 게맨 처음에 들어왔었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인프라레드 같은 경우, 적외선 통신 같은 경우는 밴드위스가 높지 않죠. 그래서 뭐 하여튼 있었고요. 그때 이제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블루투스가 나온 게 아니라죠. 이제 블루투스가 이제 거의 이런 용도로 기기 통신 간에 굉장히 핵심적인 프로토콜, 통신 방식으로, 통신 규약으로 보고 있었죠. 근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뭐 어떤 블루투스가 깔릴 거란 얘기도 있었고 회의도 좀 많이 있었어요. 너무 당시에는 비쌌다, 뭐 칩들이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것도 S자 커브를 그리면 아주 완성도 높게 딱 이제 진입이 됩니다. 딱 진입이 되고 와이파이도 와이파이 조금 더 늦게 들어오죠. 원래 기술적으로 와이파이가 이렇게 늦게 들어올 기술은 아니었어요. 기술적인 성숙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일찍 들어올 수 있었는데, 통신사들이 이 와이파이를 열어주고 나면은 음성 통신에 으로 돈을 벌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네들을 되게 늦게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더 막지 못하고 이제 진입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좀몇 가지 시도했던 이제 급격하게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다음에 뭐 센서 기술을 볼게요. 센서 기술. 엄밀히 얘기해서 핸드폰을 그냥 음성 통신 기기 아니면 음성 통신 내지는 무슨 통신 기기로 본다고 치면은 센서 기술은 그렇게 중요한 기술이 아니에요. 널 이렇게 그냥 뭔가를 뭐 무슨 서비스 하나 하는데 넣어주면 되지. 이런데 센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얘가 결국 이 센서가 결국 이 스마트폰의 잠재 능력을 결정해 버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면서 센서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이제 피처폰 시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스마트폰 시대고요.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도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S자 커브를 그리면서 성장을 한다고 봤을 때 보면은 지금 이제 한참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14년 데이터까지니까는 이제 거의 18년, 19년도 가면은 얘네들도 뭐 들어올 거다 들어왔다고 봐야죠. 더 들어올 게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있는 그래프랑 매칭을 해서 본다고 치면요. 근데 뭐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빨리 들어오고 영향력 있는 거는 엑셀러레이터랑 GPS죠. 뭐 다른 기능들이야 뭐 같은 거는 들어오고 지금 제일 먼저 들어오고 가장 동시에 들어왔죠. 동시에 들어오고 같은 같은 패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외형적인 변화를 보면요. 뭐, 맨 처음에는 벽돌만 했죠. 엄청나게. 그래서 뭐, 주머니를 따로 갖고 다닐 만큼 되게 엄청 컸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줄여들었죠. 점점 쭉 볼륨을 이제 줄였어요. 점점 줄였죠. 점점 줄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얘가 다시 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는 되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폰들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으니까. 근데 볼륨은 면에서 그런데 면적, 깊이감을 빼고서는 이제 XY만 본다고 치면 면적은 맨 처음에는 볼륨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듯 하다가 스마트폰 시대가 비약적으로 커지기 시작을 하죠. 뭐 아시겠지만은 납작한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는 어떤 센서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냥 하드웨어를 장착한 것이 핸드폰의 성능을 더 이상 좌우하지 않게 되죠. 결국은 앱이 이 성능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사항들은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소자들을 무엇을 갖고 있느냐를 분석을 했다면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앱도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앱을 하나의 기능을 살펴보는데 도구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각 카테고리별로 200개의 앱들을 분석을 했어요. 2015년도까지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앱들이 추구하는 어떠한 그 카테고리들 있잖아요. 그 하나의 카테고리만 해당하진 않으니까 그것들을 막 분류를 해서 보니까 핸드폰이 어떠한 기능을 추구하고 있는지, 핸드폰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지를 알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핸드폰은 라이프스타일 도구예요. 누군가의 라이프스타일을 알고 싶다면 핸드폰을 까면 돼요. 최근에 그거를 소재로 해서 뭐 영화도 만들어졌죠. 뭐 핸드폰 공개해가지고서 생기는 이상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영화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핸드폰은 라이프스타일이다. 그 다음, 만약에 이제 다른 언어들도 또 뭐가 있냐 이제 봤더니 엔터테인먼트이고, 교육이고, 그 다음에 게임이다. 이제 만약에, 이거는 뭐 비슷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되게 연관성도 높고. 근데 얘는 게임 같은 경우에 보면 연관성이 다른 것들과 그렇게 밀접도가 높지 않은데 굉장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핸드폰을 한 단어로만 얘기를 하자면 얘는 라이프스타일 도구다라고 하는데 두 단어로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게임하는 도구다도 추가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은 두 가지 영역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이었죠. 자, 다음에는 무료 앱하고 유료 앱하고 나눠서 봤어요. 무료 앱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결국 라이프스타일이에요. 물론 게임, 엔터테인먼트 뭐 라이프스타일의 이제 귀속이라고 보니까 중간에 게임과 라이프스타일 연결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요 영역들 결국은 이제 게임이랑 라이프스타일 요거는 이제 양쪽의 에너지가 이제 분산된다고 지금 가교 역할을 한다고 치면 게임과 라이프스타일이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 돈을 쓰느냐, 이제 유료 앱들을 보면. 라이프스타일에는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도구는 라이프스타일 도구이긴 하지만, 거기에 돈을 쓸 생각이 없다는 거지, 사람들이. 근데, 이 전체 영역 중에서 게임이 얘네들 다 거의 합찬 거랑 맞먹죠. 돈은 게임에서 벌린다는 거, 다른 것들은 잘안 벌린다는 거죠. 생각보다 뭐 생산성,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의 돈을 벌어주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얘랑 비교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분석을 가지고선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게임을 어떻게 제대로 돈을 벌수 없을까? 그러면은 게임에다 라이프스타일을 섞으면 이제 이게 돈이 대박이 나겠죠. 근데 이걸 이미 벌써 해먹었어요. 이게 애니팡. 애니팡이 해먹었죠. 저는 안 하지만 뭐 요즘도 뭐 그거라고 있지만은 이게 라이프스타일 대표적인 게뭐 있을까? SNS 아니 뭐 카톡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결국 라이프스타일이죠. 이런 것들과 게임이 합쳐질 때 이제 돈이 왕창 벌리죠. 왕창 벌렸죠 이미. 여기서도 이제 왕창 벌린다고 나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표 하나로 앞에 것들 뭐
보다 요거 한 장만 딱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것들을 이렇게 쭉 보고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봤더니, 그래서 이 시대들을 이렇게 요 시대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대들 이제 요렇게 기능들을 봤더니 핵심 기능, 첫 번째 기능, 이제 핸드폰이 만들어지고 나서 디지털까지는 핵심 기능을 구현하는 시대가 오고 그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이라면 이러이런 기능들이 돼야 돼. 이러이런 기능들이 이러이런 문제점들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고 이런 기능들이 구현이 돼야 돼라는 거를 이제 요 시대를 이제 학습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디지털 시대로 딱 접어들면서는 성능을 고도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성능 고도화 시대가 왔고요. 이제 그래서 성능 고도화, 이제 1단계 이제 거의 시제품 만들었고, 두 번째 이제 거의 상업제품 만든 거예요.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핸드폰이 완성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음성통신을 중심으로 한 핸드폰은 요 시기에 완성이 된 거죠. 2000년대가 돼서요. 이때부터 이제 핸드폰의 디지털 플러스 시대, 피처폰의 전성기 시대가 오죠. 2000년 중반까지요. 이때부터 전성기가 되면서 주변 기술들을 막 빨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뭐 카메라도 들어가고 MP3도 들어가고 DMB도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막 여러 가지들도. 그러고서는 이제 기능을 하드웨어를 융합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앱 시대가 온 거잖아요. 스마트폰 시대가 왔으니까 스마트폰 시대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때는 타산업, 그리고 서비스,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서비스를 얘가 융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서비스가 결국 뭘 뜻하냐면 결국 타산업 전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 핸드폰에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이트에서 있는 사이트의 서버가 그걸 지원해주고 막 그러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유비쿼터스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오는 시대죠. 이때부터가 돼서 2009년도에 이 시대가 간단히 마무리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시대의 지향점들은 게임, 엔터테인먼트, 라이프 스타일. 요것이 가장 얘네들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들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술 융합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핸드폰이 완성이 자기 임무를 끝내고, 자, 이제 주변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까? 하고 하는 2000년대부터 피처폰 전성기 시대에서부터 융합 기술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1단계, 융합 단계라고 보시고, 기술 정비 단계에서는 여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 기술이 발전을 하는 단계, 그 각각의 구간들이라고 볼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2단계에서 기능이 끝나고, 이때부터 자기 기능이 끝났으니까 기술을 융합하기, 흡수하기 시작하는 이런 시대가, 시기가 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또 하나 알아본 거는 모양들을 봤더니 이제 소형화되고 경량화, 점점 경량화되다가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는 대형화되고 PC화되고 막 이러죠. 이게 굉장히 상반된 거죠. 이 변곡점으로 봤을 때 뭐. 얘네들 지금 추구하는 가치인데 더 이상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게된 거예요. 작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얘네들을 희생하게 되기 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자, 2019년도. 자, 지금은 2018년도 11월 말인데 거의 다 지났죠. 2018년도가. 19년도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예상했던 요 시기에 스마트폰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열린다고 지금 보는 것인데, 요 시기가 다섯 번째 시기에 뭐냐면은 파괴적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원래 기술 발전에서 파괴적 관계, 파괴적 단계.
디스럭티브 퓨전, 디스럭티브 뭐 에볼루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결국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던 핵심 기능이나 핵심 요소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애로 변신하는 시대예요, 결국. 그리고 핸드폰 하면은 뭐죠? 핸드폰 하면은 기능은 음성통신이죠. 이게 안 되는 거는 핸드폰이라고 안 부르죠. 음성통신이 안 되면 핸드폰이라고 안 부르죠. 다음에 손에 들고 다녀야 되죠. 뭐 짊어지고 다니거나 끌고 다니는 거죠. 핸드폰이라고 안 부르죠. 뭐 데스크탑이 만약에 핸드폰처럼 음성통신이 된다고 해도 얘는 핸드폰이라고 안 하죠. 태블릿, 뭐 핸드폰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데 핸드폰이라 안 부르는 이유는 얘가 너무 커서 그렇죠. 잘 손에 들고 다니기 어려워서 손에 들기. 요 기능이 두 가지가 핸드폰의 핵심 기능입니다. 요거가 사라 이두 가지가 동시에 사라지면은 이건 핸드폰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둘 중에 하나라도 좀 없어지면. 근데 요 부분을 다 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가. 근데 요 부분은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스마트폰 시대가 오고 최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음성 통신보다 데이터 통신이 더 의존하고 있죠. 거의 핸드폰이 요 기능들은 많이 약화되고 있어요. 데이터 통신 때문에 오히려 카톡이나 뭐 다른 뭐 메신저들 더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음성 오히려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 그리고 뭐 검색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음성통신보다 오히려 데이터통신이 더 많죠. 지금 요금제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데이터통신이. 이게 더 많아진 시대가 왔어요. 이걸 아직 존재해요, 얘는. 근데 요 기능은 바뀌지 않았어요, 한 번도. 손에 들고 다니는 거. 뭐. 물론 이제 웨어러블로 어떤 것들이 오긴 했지만 왓치 뭐 이런 애들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핸드폰은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에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면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 때문에 그 손에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를 펼쳐서 손에 들고 봐야 되니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019년도에, 지금 19년도나 이때, 이제 갤럭시 10에서,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나오면서 더 이상 손에 안 들고 다닐 확률이 높아졌어. 이제 그냥 지금 봐서는, 왜 폴더블 디스플레이, 뭐, 그것도 손에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뭐가 달라진 거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뒷부분을 이제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재미없는 팍팍 넘어. 이것들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시장에 사용자가 바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뭐, 뭐 이런 건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진화 모델로 보면은 선택을 하거나 자연적인 선택을 하거나 선택하는 거는 다른 거는 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퍼랑 핸드폰이랑 PCS랑 이제 깔렸을 때 비퍼는 선택 안 받았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죽어버린 거고 종분화는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뭐 아무튼간에 두 기능, 하나에 합쳐져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분리해서 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생각이 안 나네요. 뭐, 공진화? 이런 것들, 공진화도 보면은, 이제 뭐,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액세서리, 핸드폰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이제 공진화 과정이죠. 핸드폰을 더잘쓸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들. 블루투스, 뭐, 이어폰,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살아남을 걸로 보잖아요. 예. 기술 시험 문제 앞에서 했던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진화 모델 이거를 각각 본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이게 둘다 비슷하다. 기술 시험 모델이나 생물 진화 모델이랑 똑같다. 비슷하다. 이거 이제 확장해서 나가면 기술의 발전 모델도 비슷할 거다라는 거죠. 결국은 실질적인 진화가 일어나려면 아무리 좋은 유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환경으로
도와주지 않으면은 얘가 실질적으로 진화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유전자가 만들어졌다고 해봅시다. 근데 얘가 식물 유전자, 동물 유전자에는 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동물 유전자 중에서 비슷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유전자가 그 환경에 진화적으로 흡수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개체 수용 능력이 되는데, 결국 이걸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과 그 다음에 진화의 반응성이 합쳐져야지 실질적으로 진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너무너무 똑똑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DNA의 진화에 의해서 뭐 IQ가 1000이 되는 애가 만들어졌다. 걔가 그런 애가 남녀 한 쌍이 만들어졌다고 쳐봐요. 탄생을 했다. 만들어졌든지, 뭐 탄생을 했든지. 걔가, 그럼 그 유전자가 어떻게든 해서 사회적으로 퍼져서 그런 IQ 높은 애들이 만들어질 것이냐.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은 괴물로 취급돼서 죽을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는 유전자가 너무 다르거나, 유전자가 너무 다르, 그, 걔네들이 다 바보야. 다 바보인 애들이 다 기득권이야. 그러면은 얘네들 다, 저걸로 해서 버리겠죠? 괴물로 만들어서. 아니면은 환경적으로, 그렇게 똑똑한 게 필요 없는 환경에 다 멍청해도 돼. 그러면 얘네들은 진화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결국. 기술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뭐, 너무 뛰어나서 너무 이질적이거나 아니면 환경에 적용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기술 발전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기술에 가지고 온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 다시 한번더 하는 건데, 그래서 기술적인 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융합 시도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환경적으로 융합 시도성, 이제 뭐, 얼마나 기상이 유사한가, 뭐, 추구 가치가 유사한가, 뭐 이런 것들, 또 환경이 뭔가 이런 것들부터 해서 융합이 어떤 이유로 일어나냐면, 한 가지 방법이 이런 뭐 지열 컨버전스도 있고, 종 분화 방법도 있고, 대체 방법도 있고, 공전 이론도 있고, 파괴 기술 방법도 인해서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앞으로 들어왔던 기술하고 앞으로 갈수 있는 기술, 어떤 기술들이 뭐, 일단 다 수용할 수 있는 제품들, 수용됐던 거, 수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막 다중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뭐, 어떤 것들은 들어올 수 있겠고, 얘네들은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 들어온다면 이건 들어올 수 있겠고, 뭐, 이거 중에서 선택해서 들어올 거고, 뭐 이런 것들만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것들은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얘기할게요. 기술의 융합의 잠복기.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찾아낸 건데,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고, 찾아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의 기술이 들어오는데, 그냥 어떤 좋은 기술이 만들었다고 바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복기를 거쳐야지 돼요. 어떤 시도가 일어나고, 그 시도가 마치 누에고치를 지나서 나비가 되듯이, 얘네들도 잠복기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그 기술을 시장이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잠복기는 반드시 있어요. 이 기능이 기냐 짧으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봤더니 MP3 뭐 여태까지 봤던 뭐 어떤 기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충 봤더니 대충 평균 4년 정도가 필요하더라. 에스자코프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어떤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쭉 성장해서 쭉 들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바닥에서 기니시키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몇 개가 만들어지고, 이건 커브 하나밖에 없는데, 뭐또 만들어져 없다가, 뭐안 들어오거나, 뭐 하다가 다시 한번 리바이브 하다가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쭉 먹어요. 막 성장을 하는 거죠. 결국, 아무튼간에, 얘네들을 핸드폰 경우에 봤더니 어떤 기술이 들어오려면, 뭐 다르긴 하지만 평균 한 4년 정도 잠복기가 필요하다. 뭐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이것도 이제 뭐 별로 다 중요한 그 이론적인 부분들에서 핸드폰이랑 상관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다 빼고, 자,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2019년도를 중심으로 이제 끝날 걸로 봐요.
그렇다고 당장 바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입춘데도 여전히 춥죠. 봄, 입춘이면 봄이어야 되는데 뭐 그때 눈 내리고 이런단 말이죠.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2019년도에 제품 비슷한 제품이나 뭐가 하나 만들어져야지 돼요. 이걸 지금 요거가 망하는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신호탄일 뿐이에요. 이게 제품의 어떤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적어도 매출에 있어서는. 얘는 오히려 적자예요. 얘를 만들면. 근데 기존에 어떤 기능들을 얘네들이 할 거냐면은 그 얘기했던 음성 통신을 버리거나 버리긴 않겠죠. 굉장히 약화되고 손에 들고 다니는 기능이 손에 들고 다니지 않을 수 있거나 요 기능이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 나온다. 이거는 이미 완성이 됐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도 데이터 시대가 데이터 과잉 시대죠. 음성은 뭐 그냥 어떻게 요즘 같아서는 그냥 액세서리처럼 보이죠. 그런 시대가 됐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손에.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죠. 여기가 이제 피처폰, 여기가 이제 스마트폰 시대, 여기가 이제 피처폰 시대, 이제 디지털, 그다음에 아날로그. 이 시대들이 오는데, 이때부터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의 지금 뭐 중국의 스마트폰 기술이 거의 다 따라왔다고 보죠. 뭐 약간의 좀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뭐 인공지능 부분이라든지, 카메라 기술, 뭐몇 가지 프리미엄 기술들이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보면 가성비만으로 보면 우리를 뛰어넘었다고 보죠. 중국의 기술들이. 보통은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 한 번씩 바뀔 때 후발주자들과의 격차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패러다임이 한 번씩 바뀌면 기술 격차를 위해서 이거를 추격을 따돌리게 되죠. 요거를 아마 해줄 거예요. 핸드폰은 실질적으로 요쯤 돼야지 이제 나올 거고, 앞으로 한 4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4년 정도가 되면은 진짜로 그 5단계, 진화적으로 5단계에 해당하는 제품이 만들고, 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벌리는 히트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요거를 2024년이니까 23년이 되겠네요. 맞나? 22년인가? 아무튼간에 22년인 것 같다. 1209 아니 9년도 합체되니까 9년도 합체되니까 22년이나 23년쯤에 엄청난 제품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걸로 예상해요. 나올 걸로 예상해요.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굉장하게 모든 폰들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사기 시작하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손에 안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핵심인데 손에 안 들고 다니는 게 뭘까? 일단은 팔에 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정확하긴 모르겠어요. 뭐 어떤 것들은 이제 또다 다시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그리고 얘가 확장, 디스플레이가 확장형이 돼야 될것 같아요. 익스펜더블. 이게 폴딩으로 익스펜드가 됐지. 뭐 어떤 기술로 발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능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외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핵심 기능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핵심, 여기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를 또 봤을 때 보면은, 여태까지는 그래도, 뭐,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냥 핸드폰, 여기까지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제 생각에는 기계랑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의 진화를 도와주는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화적으로 볼때 사람의 진화가 더 이상 생물학적 진화에 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디지털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의 기능들을 진화시킨다. 라는 게 있는데, 이거가 그 핵심 기능들을 구현하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어줘야, 사람들이 다 기존 핸드폰 갖다 버리고 다 이거 사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는 뭐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다제 상상이고요. 요것들은 다 데이터예요. 이것들은 다 데이터고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제 상상이고요. 이만큼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핸드폰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이냐를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살펴본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단순히 네, 원래 저희 취지가 핸드폰만 알아보겠다, 뭐 이런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져야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한 거였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른 데 적용하기 좋은 게 뭐냐면은 전기차예요. 전기차가,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애들이 아무튼 간에 핸드폰과 되게 유사한 그 기술 진화를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전기차를 요 단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요 단계로도 볼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전기차가 패러다임 바뀌는 시기를. 실질적으로 아날로그 타입이죠. 엄밀히 해서 지금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것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기능이 완성, 여기는 이제 디지털을 한 세대 거치면서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완성이 됐다. 이제 기능을 추가를 시키면서 확장을 해 나가는데, 전기차면 바로 확장을 할것 같아 보여서, 요 시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무튼 간에 전기차가, 그냥 이걸로 볼게요. 내연기관으로 해서, 내연기관 아닌 거. 그래서 요 단계로 본다면, 전기차가, 꽤 발전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다 들어왔죠. 이제 만약에 이제 전기차가 어떤 플랫폼도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이제 막 찍어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기술이라고 그렇게 되고, 이 기능, 이 기능까지가 있으면 돼. 뭐 안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러면 이제 뭐 다른 기능들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죠. 이제 핸드폰이 다른 뭐 카메라 기술 가지고 막 갖고 들어오는 시기가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면 뭐 순찰차 기능도 있고, 갑자기 뭐 앰뷸런스로 변신하기도 하고, 뭐또 무슨 엔터테인먼트 장막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산업에서 뭔가도 쓸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정에서 무슨 전기 소스 발전기 막 이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 것도 같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뭐 추측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공상처럼 만들고 있는 것들이. 요 기능들이 아마 들어오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쓰시는 뭐 아니면 개발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들 중에 보통은 아마 기획을 하시면 보통은 이제 그냥 브레인스토밍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데서 뭘 했는지 뭔가 베껴서 하고 뭐 이런 게 하는데.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 잘안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술은 가야 하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갈 거고, 자기는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것과 좀 움직이는 방향이 한제 경험상으로 한 70%는 맞고 30%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좀 로스를 줄이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좀알수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이긴 한데, 그 자료를 한번 다시 꺼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